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또 뜨겁게 타오르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되던 간에 미중 간의 갈등은 더 심화될 것이다 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가운데 현실은 어떠할지 소장님과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중 갈등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사실 굉장히 저희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시발점은 언제였을지도 궁금한데요. 언제부터 좀 사이가 악화됐을까요? 2018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시작된 게 무역 전쟁이죠. 그래서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너무 크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어간 것, 이제 그렇게 정의를 시작하면서 미중의 갈등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25% 보복 관세를 때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가열됐는데요. 뭐 결과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이제 승리가 아닌 걸로. 그래서 무역 수지 적자는 2019년 한 해만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다시 계속 늘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무역 전쟁 이겼으면 재선했을 건데 바이든한테 이제 탈락했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무역 전쟁 갖고서는 중국을 좌초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취임하고 나서 최근 5월 달 한 달 빼놓고 나서는 한 번도 무역전쟁, 뭐 환율, 통상문제 언급한 적이 없어요. 지금 차트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저 빨간 색깔, 그 왼쪽에 있는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막대 그래프인데 보시면 2019년 한 해만 빨갛게 마이너스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무역전쟁으로서는 이제 중국을 자초시키기 어렵다.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대선 때는 또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궁금한데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가 있습니다. 누가 되던 간에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충분히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방법이 뭐냐. 네. 그래서 무역이냐 기술이냐의 이제 싸움일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한다고 하면 뭐 흘러간 옛 노래를 다시 트는 그 무역전쟁을 시작하는 것 같고, 근데 해리스가 된다고 하면 지금 반도체로 목을 조우는 이제 동맹을 통한 기술 봉쇄가 강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미중의 무역전쟁, 이것들은 좀 시들해질 것 같고, 다시 이제 기술전쟁의 그 어떻게 보면 표현이 더 자욱해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무역 전쟁보다는 기술 전쟁 쪽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이번에 열리게 되는 미국의 대선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처럼 무역 전쟁이든 기술 전쟁이든 지속적으로 관계가 악화된다라고 했을 때 또 어떤 영향과 변화가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보다는 이제 해리스가 더 두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전쟁은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한번 실력을 겨루어본 경험이 있고, 반면 기술전쟁에 있어서는 뭐 최근 4년 동안 중국이 반도체 기술의 결핍이 중국에 큰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이 이제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공식적인 언급 뭐 이런 건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필요하게 자극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중국한테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정책의 일관성이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4년마다 정책이 바뀌었을 때 중국의 그 정책 여유가 있고, 두 번째는 트럼프는 2년짜리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뭐 미국은 대통령이 4년, 8년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 4년이면 이제 끝인데 거기에 미국은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과거 중간선거를 보면 대선 때는 여야 뭐 이제 있을 때 상하원을 여한테 몰아주지만 중간선거에서는 반드시 상하원 중에 하나를 야한테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레임덕이 3년 차부터 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중국으로서는 이제 미국의 내정이다 그래서 언급은 전혀 하고 있지 않지만 내심 이제 바이든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기대할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쪽이 조금은 더 중국 입장에서는 소화하기 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자 이렇게 중국과 미국 간의 사실 갈등이 심화될 때 가장 걱정을 해야 되는 건 바로 우리나라가 되겠죠. 수출 의존국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도 미국도 우리나라에서는 포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선택지인데, 만약 이 대선 이후로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된다면 우리 경제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그래서 동맹을 따르자니까 네. 이제 돈이 울고 이게 이제 돈을 따라가자니까 의리가 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양쪽에 다 걸려 있는 문제가, 아직도 중국이 우리 수출 비중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네. 19%로 여전히 1등이에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제 충격이 있고, 제일 조금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HBM입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의 그 AI 산업을 이제 봉쇄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이 엔비디아의 챗GPT에 들어가는 GPU 당연히 봉쇄를 하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선거철에 물론 영향이 있긴 하지만 한국에게도 HBM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이제 자제해라. 이제 이렇게 요청이 이미 들어왔고, 그래서 뭐 우리가 만드는 걸 왜 요청을 하냐 그러지만 지금 차트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대해서는 1월 달부터 뭐 지난달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압력을 놓고 있고, 지금 하이라이트가 바로 HBM에 대한 대중 수출 자제를 요구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그 미국의 해외 직접 제품 규칙이라고 하는 FDPR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만들더라도 거기에 미국 기술이 들어갔거나 이러면 이제 미국이 허가를 받아라 하는 그 조항을 한국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뭐 이게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이제 뭐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로 보면 수요를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를 해요. 이제 메모리도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뜨고 있는 HBM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타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그 반도체도 모든 반도체를 다 제재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보면은 이제 H100 같은 지금 챗GPT 들어가는 고성능 칩은 제재를 하지만 그보다 사양을 훨 낮춘 이제 H20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수출하는 것들을 그대로 허용을 해요. 그래서 뭐 우리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완전히 막힌다고 그러면 우리한테 충격이 있는데, 아마도 뭐 한미 간의 관계, 동맹 이걸 감안한다고 하면 HBM도 그레이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챗GPT 들어가는 엔비디아 칩도 그레이드가 여러 개 있듯이, 예를 들면 HBM2 정도,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것이 3고 앞으로 내년 정도 되면 이제 4가 되는데, 아마 2 정도에 들어가는 것, 요거 정도는 아마 허용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중국의 실력을 보시면 차트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HBM 2세대 정도, 요 정도를 아직 개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제 시장은 뭐 4세대로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2세대 제품 정도가 들어갔을 때 뭐 중국의 큰 그 AI 산업의 도약을 이제 뭐 이루기는 어렵죠. 그래서 아마 협상의 과정을 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 정도는 우리한테 허용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 우리가 어떻게 협상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반도체 관련해서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먼저 점검을 해봤는데, 사실 우리가 반도체와 중국과 관련된 관계가 워낙 긴밀히 있기는 하지만 그 외 뭐 원자재라든가 배터리라든가 또 무시 못하는 여러 가지 또 부분들이 남아 있잖아요. 반도체 외에도 우리가 좀 우려를 하거나 미리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 업황이 있다면 어느 쪽이 될까요? 그래서 지금 아마 차트 잠깐 보여줄 수 있을 건데요. 지금 우리가 중국과 관계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놓고 보면 우리가 반도체 하나 빼놓고는 지금 현재 중국보다 잘하는 게 없어요. 지금 차트의 빨간 색깔이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고 파란 색깔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중국 수출 비중은 뭐 우리가 의존도 낮춰야 된다고 그러는데 자동으로 낮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문제는 이제 대중국 수출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대미 수출 비중 왼쪽 차트를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수출 비중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국 수출 비중은 자동으로 줄이고 있는 반면에 조금 주목해봐야 될 것이 오른쪽 차트입니다. 이 노란 색깔이 대중국 수입 의존도인데요. 수출 비중은 훅 떨어지는데 수입 비중은 계속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대미 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뭐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이런 건데, 이 세 개 제품에 들어가는 원자재,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 한 40%, 뭐 예를 들어서 그 리튬 같은 경우는 거의 80, 90%를 중국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 수입 원자재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대미 수출, 대미 흑자가 바로 영향을 받는 그런 이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비중을 낮추는 것, 수출 비중 낮추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이게 수입 관리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반도체나 배터리의 소재를 중국이 시장 장악력이 뭐 워낙 크기 때문에 대체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제 중국을 중국이라고 보다는 중동으로 보고 우리가 석유 수입 안 되면 문제가 되듯이 중국은 우리 핵심 산업의 원자재 공급국으로서 중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뭐 어떤 나라도 모든 서플라이 체인을 다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핵심 주력 산업에 대한 공급망 관리가 이게 중동이 아니고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라는 것에 이제 난제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결국 풀어내는 것이 외교고 또 우리 뭐 실력이겠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대미 수출이 호재인 것은 반갑고 좋지만 그게 이제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반도체나 배터리의 핵심 소재 관리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제3의 국가로 낮추는 방법을 이거를 이제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뭐 제2의 요소수 사태 이제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미국으로 팔고 있는 수출 비중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제품을 팔기 위해서 또 필요한 원자재를 중국으로부터 가져오기 때문에 중국을 향한 수입 비중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 이런 표만 딱 놓고 봤을 때 또 여기서 바로 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만약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이 된다면 어쨌든 관세를 또 카드로 무기로 들이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선 추가적인 부담으로밖에 작용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게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고요. 트럼프가 공언하는 것이 일단 뭐 IRA, 칩스법 이거 다 손보겠다는 거고 그리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10% 이제 뭐 관세 부과 근데 최근에 이제 선거가 가열되면서 20%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선수를 쳐서 트럼프 대통령 60% 보복 관세 때리겠다고 그랬는데 100%를 때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 200 정도 때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이것은 다시 이제 무역전쟁의 재판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근데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우리로서는 미국과 중국의 똑같은 비중으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은 뭐 충격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물론 선거 전에 선거인들의 많은 공약은 당선되고 나면 뭐 50% 이상이 빌공짜 공약이 되죠. 그러나 이게 잠재적인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공약,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일을 하게 되는 사람 스태프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지율 이걸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비한 B 플랜, C 플랜, D 플랜을 만들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바이든 정부에서도 관세를 올려놨는데 트럼프는 더 공격적으로 추가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전략들을 미리 잘 점검을 해보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추석 이후로 이 G2, 중국과 미국 간의 경제적인 움직임은 어떻게 또 흘러갈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저희는 일단 다음 주 한 주 동안 또 휴가를 보내고 오지만 그 사이에 또 어떤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 대선 중이기 때문에 미국이요. 그래서 뭐 증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지율의 이 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리스하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역전된 상황에서 이게 어느 쪽으로 더 움직이냐는 것이 그게 핵심인데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해리스의 승리라고 하지만 뭐 미국의 그 여론조사 평균을 보면 앞서간 게 1.8% 정도예요. 그래서 1.8%는 뭐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이제 지지율이기 때문에 이게 돌발 변수가 항상 나오죠. 그래서 지지율 높다고 해서 당선되냐. 지난번 이제 뭐 그 클린턴하고도 트럼프하고도 지지율은 클린턴이 높았지만 뚜껑 열어봤더니 이제 트럼프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아마 대선 뭐 11월 초까지는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마 지지율이 아닌가 싶어요. 지지율의 변동에 따라서 주식시장에서는 계속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으로 지지율이 답을 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변동성 관리를 조금 해야 될 거고 아직은
이 선거가 중간이기 때문에 중국도 이 불필요한 자극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제하고 있는 중이고 미국은 아직 이게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변동성의 시장 뭐 그런 정도가 아닐까 싶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지지율의 변동폭 그걸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이후에도 변동률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자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